여러분이 웃느라 그녀의 품장은 계속됩니다.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 연예계 국가대표로 임명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올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로맨틱 드라마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구조적으로 되었어요, 근육이. 어떡하지? 빨리 서건이가 벗어야 되는데. 몰랐는데 제가 발로 따기를 잘 때리더라고요. 기대만발 월화극, 해운대 연인들, 열정 가득한 배우들 만나보시죠. 올 여름을 강타할 종합 피서 선물 세트와도 같은 드라마 해운대 연인들의 주인공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운대 연인들은 기억을 잃은 검사와 전직 조직폭력배 딸의 로맨스를 다룰 예정이라는데요. 이번에 완벽한 결정체로서의 검사님 역할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부끄럽습니다. 뭐 결정체는 아니고요. 네, 굉장히 일밖에 모르는 검사예요. 엘리트 검사인데. 저는 고수라라는 부산 아가씨고 고등어 활어의 전문으로 고등어 머리. 변신이 기대되죠? 너무 씩씩한 어촌 아가씨예요. 네. 좋은 해피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오해로 시작된 액션으로 만나는데 버선발로 따기 맞고. 네. 제가 진짜 발로 몰랐는데 제가 발로 따기를 잘 때리더라고요. 개성 강한 두 캐릭터의 첫 만남은 이렇습니다. 강렬한 인상을 남겼겠죠? 버선발. 발 벗어보니까 오빠의 그 화장품이 제대로 묻어있더라고요. 요정씨 발차기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재밌게 했는데 오빠가 저 발로 맞아서. 발차기 신도 한번. 네, 그런 신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무슨 짓을 한겨? 그게 재미를 더해줄 막강 조연들. 특히 다비치 씨의 강민경 씨가 귀여운 악녀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악녀 역할이다 보면은 주변에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미지가 그렇게 착한 애는 아니라서. 강민경 씨의 돌발 발언. 이번에 드라마를 하면 또 정말 아예 나쁜 애가 돼버릴까봐 그게 네. 조금 좀 불안하기도 한데 뭐 나중에 착한 역할을 해서 잘하면 또 많은 분들이 착하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남규리 씨가 대본이 정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주는 연습벌레라고 들었는데 대본을 보고 너덜너덜해지는 건 그냥 그걸 막 대사를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 갑자기 PC 국민 김강우 씨, 그리고 대본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실 걸까요? 대본 주무시는 거 아니죠? 침에 절어서. 맞아요, 자기도 해요. 솔직한 규리 씨, 귀엽습니다. 해운대 연인들의 관전 포인트, 온몸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김강우 씨, 남자도 반할 만큼이라고 하는데요. 드라마에 몸짱 남배우 두 분이 함께 계시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명품 복근 김강우, 정성환 씨의 깜짝 노출신도 기대되죠? 힘들어요. 사람 신체부에서 발달된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좀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쓸데없는 데가 막 승모근 이런 데가 좀 목이 두껍다든가 네. 요즘 단추도 안 챙겨지고 진짜 첫 단추가 풀려있네요. 김강우 선배님은 딱 역할에 맞게끔 복근이 정말로 알맞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작품에서나 이때 어디론가 시선을 돌리는 남규리 씨, 강우 씨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눈빛이 봤어요. 아, 제가 돈에 맞은 것 같거든요. 복근을 상상한 규리 씨.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육이. 상상력뿐 아니라 관찰력도 뛰어나죠. 아니, 뭐 연구하셨어요? 규리 씨, 제대로 반하신 것 같은데요. 뭔가 계속 제가 지금 빠져드릴게요. 지금 좀. 이번에 시청률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네, 제 희망 시청률은요, 한 23%. 정성원 씨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자리에서 뒤로 도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김강우 씨는 그러면? 도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못말리는 강우 씨. 시원한 웃음을 선물한 해운대 연인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송 예정입니다. 정말 재밌겠죠? 해운대 연인들 이런 감정 처음이야. 해운대의 열기만큼 뜨거운 반응도 기대할게요. 지난 26일 아프리카 우물봉사에 직접 동참한 기룡우 씨의 봉사활동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작은 비용으로 파주는 우물 하나가 2,000명의 고갈된 그런 생명수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경험을 하고 오니까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뿌듯했습니다. 사진전 수익금은 아프리카 구호단체에 전달됐는데요. 앞으로도 훈훈한 활동 기대할게요.